사랑하는 메가스엑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보기 전 선생님의 PDF 파일 선물이에요. 알았죠? PDF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제목엔 제가 썼지. 여러분한테 PDF 파일로 다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두 가지도 아니죠. 다 지금 엄청 많은데 그거 한번 들었으면 하는 선생님이 좀 야심차게 준비한 강좌들 그거 한번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 자, 먼저 첫 번째. 자, 구모 대비 찍기 특강. 이것만은 하고 가자. 자, 뭐 요 강의는 3월 학평 대비 4월 학평, 6월 모평, 7월 학평 때 제가 계속 시리즈별로 나왔었고 많은 수험생들이 요거 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대비 이것만은 하고 가자. 적중 9이야 이번엔 9. 왜 9이냐면 이제 여기서 끝을 좀 맺으려고. 이제 10월 학평 대비는 나오지 않을 거고 9월 모의평가 대비 이것만은 하고 가자로 이제 9평 대비 찍기 특강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당연히 요거 PDF 파일로 다 여러분한테 무료로 제공될 거고 메가패스 학생 이라면 누구나 다 그냥 신청만 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 뭐 단강으로 산다면 만 원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알았죠? 근데 뭐 이제 대부분 다 메가패스 학생들일 테니까. 자, 요거 교재는 따로 구매할 거 없고 그냥 PDF 파일로 들으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이제 주제들은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뭐 로그의 성질,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 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루는 넓이. 딱 봐도 그냥 너무 중요한 주제들이고 이번 수능 가서 9평 가서 100% 나오는 주제. 또 선택 과목 같은 경우, 자, 이것도 너무 중요해. 확통 같은 경우 모평균의 추정 진짜 못하지네. 그다음 미적분 선택자들은 정적분과 급수 이거 되게 싫어하지? 이것도 엄청 잘 정리해 줄 거야 한 방에. 그다음 기하 선택자들 정사형. 뭐 정사형 안 나오면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제일 중요한 주제들만 담아놨다. 자, 요거 혹시라도 약간 아리까리하거나 또 다 안다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컴팩트하게 딱 정리하고 가고 싶은 수험생들 요 이것만은 하고 가자. 적중 9. 선생님 페이지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려보면 아마 있을 거야. 알았지? 요거 꼭 신청해서 꼭 한번 듣고 가요. 다 들어봤자 한 2시간 조금 넘게 들을 텐데 요거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 전에 했었던 지난 이것만은 하고 가자. 들었던 사람들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혹시 이제 9평 요거 듣고 나면 와 너무 좋다. 더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거야 정말. 알았어? 주제 겹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산모 대비 적중 5 했을 때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점화식 삼각함수 그래프, 뭐 함수의 증가감소, 정적분을 이용한 속도와 거리 구하기. 그다음 4모 때는 등차등비, 합차로 이루는 거, 그다음에 뭐 미분 가능과 연속, 그다음 요 이제 이때는 선택 과목도 했었어. 원순열, 등비급수 활용, 평면 벡터의 연산. 뭐 이렇게 주제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모 대비 때는 쌤이 거듭제곱근, 접선의 방정식,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 조건방률, 미적분 역함수 미분법, 기하, 평면 벡터 내적. 알았어? 뭐 내적 이거 너무 중요하지? 자, 그 다음 자 7모 대비 때 했던 주제들 지수로그 방부등식, 그 다음에 3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확통에서는 수학적 확률, 미적은 치환적분법, 치환적분 못하진 미적분은, 그 다음 기하 쌍곡선의 방정식까지. 알았어?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것만은 하고 가자. 선생님이 PDF 파일로 다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고 이번 9평 대비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거 내가 멋있게 딱 마무리한 거니까 9평 보러 가기 전에 꼭 한번 보고 가주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 많이 된다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알았죠?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 또 선생님의 또 브레이크스루 특강. 요게 이제 브레이크스루 특강이라고. 브레이크스루가 뭐야? 돌파력. 돌파한다 그거 아니야. 그치? 한 가지 주제를 그냥 끝까지 다 조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9월 정도 됐으니까 그래도 이제 수능 공부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대충 아 뭐 요런 주제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고라는 거 머릿속에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을 거야. 그 주제들 여러분한테 박혀있다라는 거 제가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브레이크 스루 특강 해가지고 작년 추석 때, 사실 작년 추석 때 처음 나왔었는데 반드시 나오는 주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이제 요게 교재. 요것도 마찬가지. PDF 파일로 다 교재 제공됩니다. 자, 요거죠. 삼각함수 도형. 완전 정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잘 못해요? 그럼 이거 들으면 돼. 3시간 동안 완전히 요 한 주제만 완벽하게 그냥 끝장을 볼 거야. 무조건 맞출 수밖에 없게. 다음. 두 번째.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못하죠?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 완벽하게 잘 그려가지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야. 그 다음 이제 확통 선택자들만을 위한 세 번째 통계. 확통 선택자를 통계 잘 못하니까 요거 통계 한번 완벽하게 끝내는 거 요거 하나 좀 주제 세 번째 거 준비했고. 그 다음 네 번째 함수의 극한의 활용. 요즘 함수의 극한이 그 이제 도형 갖다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문제들이 자꾸 좀 점점 어렵게 나오고 있어.
그거 한번 완벽하게 끝낼 수 있게 만든 특강. 이것도 아주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특강.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3차, 4차 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막 듣기만 해도, 이건 해야겠다 싶죠? 네, 요즘에 3, 4차 함수 비율 관계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서 9평 전에 요거 꼭 듣고 가시고, 요거 PDF 파일로 다 제공될 거니까 들으면 돼요. 들으면 되는데, 그 다음, 여섯 번째. 수열의 점화식. 저마식 알지? 저마식 이제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 이번에 15번 문제로 나왔었나? 그쵸? 그 우리 수열의 점화식 문제 요거 어렵지? 요거 이번 추석 때 제가 특강으로 할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러셀코어 우리 저기 대전 러셀코어 그 다음에 광주 러셀코어엔 제가 9월 7일 8일 직접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요 특강을 해드릴 거고 현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석 때 대치 러셀과 그 다음에 저기 분당 러셀에서 요거 추석 특강으로 제가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수열 점화식 완전 정복하는 거 요것도 찍어서 요거는 이제 9월 그러니까 추석 이후죠. 추석 이후에 업로딩 해드리도록 할게. 또 그리고 자 요거 삼각함수 극한 요거는 이제 미적, 요거 쓰진 않았는데, 미적분 선택자들. 미적분 선택자들은 우리 삼각함수 극한 이것도 되게 못하지, 그치? 요것도 막 찍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또 미적분 선택자들만을 위한 삼각함수 극한 완전 정보 특강. 요것도 제가 만들어서 요것도 언제 올라가냐면 요것도 추석 이후에. 그래서 추석 이후에 요거는 이제 평촌 러셀에서 제가 진행할 건데, 그때 요거 진행해가지고 요걸 촬영해가지고 여러분 탁 올려드리도록 할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건 선생님의 슬로건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탄이 터진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학에 대한 가능성들 제가 끄집어서 그냥 바바방 다 터뜨려 줄게요. 그거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 꼭 성적 올려드릴 테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9평 보기 전에 이제 뭐 무료 특강이라는 건 좀 그런가? 근데 어쨌건 PDF 파일 다 제공해 드리면서 여러분 성적 조금이라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 테니 여기서 딱 듣고 저건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들어봐. 진짜 내가 후회 없을 거라고 내가 정말 약속할 수 있어. 알겠죠? 여러분 성적 반드시 올립시다. 올립시다. 모든 시험이라는 건 마지막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해. 마지막에. 우리 뭐 내신도 그렇지 않아? 막판에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 해봐. 점수가 얼마나 많이 오르니. 시험은 다 똑같은 거야. 뭐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생각해보죠. 끽해봐야 30문제 푸는 건데. 그치? 마지막에 막 열심히 해봐. 왜 뭐 하나 더 맞을 거 아니야? 점수 무진장 오를 거야. 알았지?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선생님도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 성적 조금이라도 오르라고 이렇게 열심히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성적 오르시기 바랍니다. 오를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